그게 정말 힘든데요. 일이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직원들한테 원장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 샵에서의 이점이 뭐냐, 나한테 얼마만큼 교육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원이 한 명이니 두 명이니 세 명이니가 중요한 게 아니냐. 조금 체계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제 부인분들 하실 때도 가장 조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아티스트들은 얼마큼 배울 게 있고 얼마만큼의 교육 체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을 굉장히 힘들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체계를 좀 살려놓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뒤쪽에 라인으로 컬링 살짝 잡으시면서요, 앞머리도 조금 더 라인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또 컬링으로 잡았는데, 자, 앞머리도 약간 흐르는 듯하게 라인을 만들 거예요. 네, 앞머리 라인 정리하셨을 때는요, 뿌리 쪽에 들어가시는 포인트 마찬가지로 그대로 잡으시는데, 가로 섹션 잡지 마시고 세로 섹션 잡으세요. 세로로 섹션을 뜨시면 이렇게 넓게 판넬이 떠지거든요. 살짝 뒤쪽 방향으로, 아웃 방향 진행되시게끔 뿌리 쪽도 마찬가지고 세로 컬링을 이용하셔서 뿌리에서 그냥 손으로 살살살살 훑어서 컬링을 가지고 봤을 때 흐르는 느낌이 조금 더 이렇게 쭉 떠지게 나오고, 이걸 가로로 말면 이렇게 후루룩 말리게 나오고요. 세로로 말면 이렇게 떠지게 나오거든요. 털의 흐름감을 조금 잘 파악을 하셔서 앞머리 라인도 마찬가지로 섹션은 세로 섹션으로 모발부터 살짝 뒤쪽으로 말아주시듯이 기본 그레이트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삼각고데기 라인도 쓰는데요. 조금 더 모발을 처지는 라인으로 가지고 가듯이 그 패션장 패션 많은 거 뭔가 보시면 이제 두기가 많이 그냥 질끈 묶은, 네, 손님들이 표현할 때 질끈 묶음이죠. 질끈 묶어봐, 이렇게 나오나? 아니잖아요.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손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손님이 얘기하는 것에 어떤 디자인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잖아요. 손님들은 그냥 묶어주세요. 그냥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어머니가 와, 우리 아버지가 왁스 한번 발라주세요. 이렇게. 그냥 발라만 달래요. 네. 그게 서비스의 개념이 되지 않아도 기분 나쁘죠. 뭐 팁이라도 많이 찔러주고 하시든지 음료수라도 하나 갖다주고 하시든지 정말 너무 속상해서 잘 안 해주는 편이에요. 바빠서. 네, 약간 우리도 사실은 사람이니까 그쵸? 꼭따로 해주는 거 좋은데 그거 기술인데 그냥 발라만 주세요. 정말 발라만 줄까요? 본인이 바르면 되죠. 제품을 주세요. 저는 제품을 다 제공을 합니다. 네, 얼마든지 갖다 받으시라고. 일단 우리도 질끈 묶은 머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세팅부터 시작해서 컬링의 라인까지를 다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뿌리 쪽에서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약간 이렇게 찝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빼시면서 라인을 잡으셔도 되고요. 디자인 조금 길어서 살짝 돌려주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선 세로 섹션 가지고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굵은 라인 들어갔을 때 하시다 보면 약간의 컬감을 더 원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레이트 고데기를 좀 활용을 하셔서 약간 더 강한 컬링을 다 만들지 마시고 하나씩 뽑아서 사이사이 들어가시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기본 컬링 살짝살짝 컬링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앞머리 라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 컬링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분위기 있는 머리 라인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컬링 너무 꺾어 나오지 않으시도록 깨끗하게 뽑아서 해주셔야 돼요. 네, 여기 미지컬 라인도 많이 잡는데요. 컬링의 느낌이 너무 강하게 되시면 풍스럽게 나오니까 눌러진 라인은 그냥 부드럽게 기본 블로우 라인으로 컬링의 느낌을 잡아가시듯이 연습하겠습니다. 자, 컬링 어느 정도 됐고요. 귀에 라인으로요. 고무줄을 좀 활용을 해서 머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굉장히 내추럴한 느낌과 이렇게 틀어 올려 묶은 듯한 느낌을 표현하셨을 때는 고무줄의 느낌이 가장 좋아요. 고무줄을 정리하면 얘를 핀으로 하나씩 꽂아서 언세월에 네. 이렇게 꽂아도 안 꼬시거든요. 왜냐면 또 토대가 없죠. 제가
충족이 안 한다고 했어요. 그대로 기본 손님의 주상에서 필요한 부분에 어떤 불균감이 있으시면 그쪽에서 뭐 드라이를 이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살짝의 백홈을 이용을 하신다거나 너무 납작할 경우에만 근데 컬링을 세로로 주시면 컬링의 기본적인 웨이브가 볼륨이 생기면서 뒤통수의 기본 볼륨도 조금 생겨요. 그래서 컬링으로 어느 정도의 뒤통수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게 이제 지금 그냥 조금 예쁜 거죠. 여기 예쁜 거 예쁜 거죠. 이게 다 나와야 예쁜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실 수 있는 본받고 그냥 묶어줬을 때, 그쵸? 손님이 그냥 묶었을 때인데요. 나는 왜 이런 느낌이 안 나올까? 안 나오죠, 당연히. 뒤통수에서 컬링으로 어느 정도의 흐름감을 주시고, 너무 손가락으로 쓸어담으면 다 없어져요, 하실 때. 그래서 내가 만들어놨던 컬링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다 시켜주세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만들어놨던 컬링들의 라인을 그대로 다 활용을 하셔서, 묶으실 때도 털털털 털어주시듯이 그 포인트가 다 남아있으시도록. 위에서부터 내버려두듯이 미세하지 마시고요. 컬링이 남아있으시면 아래쪽에서만 살짝 잡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앞머리 라인은 따로 빼서요. 컬 정리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앞머리만 이렇게 빼놨고요. 뒷머리는 그냥 다 전체를 다 잡아주세요. 머리에 기장이 길고요. 모량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이 모발의 컬링의 뒤통수 라인도 포인트를 살짝살짝 잡으시면 약간 무주하게, 느슨하게 잡으시고요. 반섹션을 나누신 상태에서 살짝 틀어봐 주세요. 이렇게 까매기처럼. 뜨거워. 자, 틀어서 컬 가지고 오셨을 때 틀어주신, 이게 이제 소라머리 집에서 핀 찌개핀 쫙 찍으실 때 이렇게 하시죠? 그런 느낌으로 틀어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약간 사이드 언밸런스로 올릴 건데요. 자, 올려주셨을 때 이제 네이플라인이라던가 앞쪽 사이드에서 보셨을 때의 볼륨이 얼마만큼 적용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세요. 그냥 올리시면 안 되시고요. 올려주신 상태에서 윗머리 라인을 살짝살짝 당기셔서 네이플 쪽에 이렇게 살짝 손으로 긁은 듯하게 빠져나오는 느낌을 반드시 살려주세요. 네. 세미업 라인으로 굉장히 뉴트럴하게 라인을 만들 때는 맛이라 그러죠? 이렇게 간지작살, 간지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연예인들 뭐 이렇게 누구 예쁘다 나왔으면 그런 머리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해보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해보시는 거. 보지만 마시고 눈으로 많이 보셔서 익히셨으면 저런 필이 어떻게 해야 나올지를 좀 많이 해보셔서 이때 레이스가 너무 쬐뚱하게 안 묶이시도록 윗머리를 살짝 빼주세요. 그러면 잡아주신 포인트를 그대로 가져오시고요. 고무줄을 두 개를 겹쳐주세요. 네. 까만 고무줄, 까만 고무줄, 갈색 고무줄, 염색이 덜 돼서. 노란 고무줄 염색한 거예요. 염색해서 쓰세요. 뭐, 약국 가면 좀 저렴한 양귀비라던가 이런 거 있죠? 네, 제가 항상 알려드리죠. 가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묶으면 힘이 굉장히 좋아져요. 하나만 묶지 마시고 두 개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묶을 때 저도 숱이 많아서 두 개로 많이 묶는 편이에요. 그러면 한 번 돌리시고요. 두 개를 같이 묶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돌려주신 상태에서 머리에 컬링 그대로 뽑아주세요. 고무줄 이렇게 뽑아주셨으면 뽑으신 상태로 남아있는 모발을 잡으시는데 잡으실 때 이렇게 묶은 머리 많이 묶으시죠? 이게 지금 묶은 머리죠? 잡으세요. 한 번에 뭐 텐션 괜찮은데요. 조금 모자랄 것 같으시면 한 번 더 잡으시는데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힘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돌려주시고 잡아주신 모발만 그대로 빼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 딸려오는 막 머리들 있어요. 이거 아프니까 빼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짱짱한 애들 있죠? 한두 개 때문에 아프잖아요. 걔네들 다 빼주세요. 그래서 아프신지 안 아프신지 풀어보시고 그럼 그대로 놔도 이렇게 흘러내는 라인이 나오죠? 자, 얘를 가지고 고무줄을요 그대로 옆 사이드에다가 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묶었을 때 사이드 쪽으로 떨궈지는 라인인데요. 이렇게 묶어주면 묶은 포인트의 라인은 예쁜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 머리 처리를 잘 하셔야 예쁜 머리가 정말 되는 거거든요. 자, 두핀 쪽에 실핀 집어 넣으실 때요. 이 고무줄을 통과해서 잡으셔야 돼요. 고정하라고 했더니 이 머리통만 갖다가 실핀을 막 계속 꽂으시는데 고무줄을 꽂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대와 고무줄 사이에 실핀을 한 두세 개 정도 넣어주세요. 이게 다 고무줄 두 개나 묶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두 개 정도만 꽂으니까 좀 튼튼하고 손님한테 아프시나고 좀 물어보시고
소재가 빼꼼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무줄로 모발만 흘러내리지 않게 잡고 계시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머리를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정하신 상태로 제가 이 컬링을 안 건드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남아있는 모발의 컬링들을 전부 다 이렇게 빼주시듯이 트위스트 하시듯이 여기서 컬링의 라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시다 보면 모발의 라인이 짧기 때문에 짧은 모발은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떨어지는 모발의 간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만드실 수 있는 간지들을 살살살살 정리를 하셔서 이 머리를 가지고 스타일링으로 머리 라인을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 오른쪽 살짝살짝 빼시면서 이렇게 잡아 빼셔도 됩니다. 안쪽에 남아있는 모발의 라인이 있으시기 때문에 살짝 가지고 오시면서 얘를 가지고 포인트를 살짝 만들어주세요. 트위스트의 라인도 잡으시고 가지고 오셨을 때 굉장히 내추럴 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상태의 라인을 함께 만들어주시고 이 장식을 만드신 상태에서 고정은 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얘를 두피에다가 내가 만들어놨을 때의 그 포인트 위치에서의 고정 포인트를 잡으셔서 사이사이 실핀을 두피와 함께 라인을 만드시고 살짝 가지고 오시면서 핀 처리가 같이 이루어지게끔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추럴 뭐 자연스러운 뭐 묶음머리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데미업 라인을 만드셨을 때는 업스타일을 만드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유주하게 머리를 해야 되죠? 뭔가 이렇게 거의 풀리기 직전 머리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풀리기 직전 머리는 풀리시면 안 되죠? 네. 돈 받고 할 때는 절대 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출할 때 제가 손님을 보낼 때는요. 항상 이렇게 만져보게 하거든요. 좀 이렇게 해보세요 해요. 뭐 아까도 괜찮으니까 샵에서 나가기 전에 이미 그래서 괜찮으세요? 풀릴 것 같지 않으세요? 항상 확인하고 아 네 괜찮네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손님한테 그렇게 그리고 손님한테 얘기해요 너무 뛰어다니지 풀려요 그쵸? 그러면 이제 풀릴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얘기를 뭐 안 왔다거나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가 풀렸어 그럼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내 잘못이구나 손님이 그래 전화 안 오죠? 네, 머리 풀리면 전화 안 오세요? 행사는 다 해놓고 성질나고 환불해주세요가 땡땡 그죠? 그게 목적이잖아 그쵸? 근데 내가 그거를 항상 고객들한테 하셨을 때는 그거를 딱 장치를 딱 해줘야 돼요 제가 항상 수강생 선생님들 교육할 때 한 번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런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하실 때 우리 뭐 잘 해놓고서 환불을 해주면 얼마나 열받아요 하실 때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많이 웃으면서 항상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머리 풀릴 수 있어요. 네. 말씀하시면 손님도 이해를 하십니다. 자, 뒤쪽 라인에 살짝 틀어 묶어주듯이 이런 머리는 샤티죠. 간단하게 굉장히 유주하고 노멀하게 하실 수 있는 스타일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앞머리 라인은 이제 앞쪽에서 뒤쪽 라인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세로컬의 포인트를 잡아서 앞머리 느낌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연출을 했을 때 앞머리 쪽에 잔머리라던가 이제 모델의 두상에 맞춰서 컬의 라인을 가지고 오시는데 컬링을 하나씩 빼서 고정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나요? 신부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할 때 항상 손님들한테 나는 뭐 세미업에 내추럴하게 뭐 예쁜 머리를 해줬는데 해주고 나서 손님이 거울 보고 하는 거는 나 신부 같아. 나 신부 같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할 때 어떤 손님한테 어떤 머리를 웨딩을 할 때 그 웨딩 머리와 이렇게 그냥 뭐 파티 참석이라던가 아니면 뭐 신부 동생이라던가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할 때 달라야 되잖아요. 디자인은 같지만 만질 때의 느낌도 달라야 되거든요. 이거를 웨딩으로 한다면 제가 정말 정갈하게 뿌리부터 다 작업을 해서 라인을 만들겠죠. 무슨 웨딩의 스타일링을 만들 거지만 굉장히 좀 노멀하면서 조금 떨어지는 감을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지고 가요. 이게 한꺼번에가 안 되면 한 두 개 정도로 나눠서 가세요. 섹션이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신부 같은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연출을 할 때. 그래서 머리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내가 머리를 할 때 내가 이런 느낌으로 머리를 하나 내가 머리를 할 때 어떻게 했었지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기본 고데기를 보시고요. 네. 앞에가 이제 아까 막 당분하고 그죠? 라인이 조금 더 연결을 했을 때 앞쪽에 볼륨이 없기 때문에 뿌리 쪽에 기본 볼륨은 조금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기본 컬링은 아까 두꺼운 30% 고데기 라인을 잡았고요. 이
뒷배 쪽으로 살짝 붙어있는 라인의 뿌리 같은 경우는 얘도 다 정갈하게 다 뜯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 부분의 라인만 살짝 잡으셔서 자, 뿌리를 90도 정도로 드셔서 한 번 더 훑어주세요. 90도로 훑어주시면 털의 흐름이 그냥 그대로 떨어지면서 기본으로 손으로 훑었을 때의 볼륨이 나오죠. 그냥 그 정도 선으로만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라인